주시면은 이렇게 다 내려옵니다. 이렇게.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자동차에 눈이 내렸을 때 이렇게 스크래퍼를 활용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내린 눈이 얼었을 때와 얼지 않았을 때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눈이 가득 내려가지고 차량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아직 시동을 켜지는 않았는데요. 이럴 경우에 눈이 얼어가지고 시동을 걸어서 예열을 하는 것이 좋고요. 지금처럼 지금 얼질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쌓여있는 이 눈을 눈 제거, 성형의 제거기로 제거를 하고 나서 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성형의 제거기로 눈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문을 열게 되면 쌓인 눈이 그대로 차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거를 하는 경우도 열리네요. 흥망됐습니다. 눈이나 성형를 제거하는 도구로서 제가 지금 현재 보네트 위에다가 두 개의 물건을 올려놨습니다. 요거는 좀 길고요. 요거는 작습니다. 요거는 이제 성형 제거할 때 아주 좋고요. 눈을 제거하려 그러면 요거 이제 큰 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눈을 쓸어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눈이 내렸는데 얼지 않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브러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쓸어 주시면 됩니다. 쓸어 주시면은 이렇게 다 내려옵니다. 이렇게. 현재 차량에 쌓인 눈을 스크래퍼 브러쉬로 빠르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4배속으로 지금 속도를 올렸습니다. 차량에 쌓인 눈을 제거할 때는 위에서부터 제거를 하고 순차적으로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을 1차적으로 제거하고 나서 2차적으로 성형 제거를 할 때 사용하는 실리콘 스크래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눈 제거를 끝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형 제거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는 게 좋죠. 그렇지 않으면은 차 운전할 때 난리입니다. 이것이 난리니까 요거 드러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눈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성형 제거기를 늘 차 안에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시동을 걸어 놔야 되는데 시동을 걸지 않은 것은 차량에 지금 있던 눈들이 녹으면은 물이 줄줄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시동을 걸질 않았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고 예열을 하면서 조금 있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얼음이 쭉 물이 돼서 내려 흘립니다. 실내 온도는 현재 8.1도입니다. 충분히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 외부 온도는 -1도인데 예열을 해서 실내 온도는 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출발 직전에 와시약을 뿌려서 와이퍼로 작동해서 프론트 그라스를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